많은 분들이 뭔가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버스 기다리는 줄은 아닌데 무슨 줄이 이렇게 길까요? 낮이라 평소보다 훨씬 짧은 건데도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네요. 녹두빈 내떡을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여기는 아예 줄 서지 말라는데 긴 줄을 만들고 계십니다.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데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감이 될까봐 걱정이라네요. 끝에 가보니 할머니 두 분이서 쉴 틈도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예쁜 한복도 볼 수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선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8번 출구로 나오세요. 100m만 걸으면 되는데 중간에 맛집이 발길을 잡네요. 육회탕탕이로 유명한 자매집인데 이곳은 3호점이라네요. 1974년 개점에서 지금까지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마지막에 적힌 미쉐린 4회 연속 낙선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른 곳은 종로 5가 광장시장입니다. 종로 쪽 북이문인데 벌써부터 줄 서 있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은 수수묵음입니다. 한 개 2,500원인데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줄도 상대적으로 짧아 20분 정도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데 갈 길이 바빠 그냥 패스합니다. 여기 세 분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은 꽈배기입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긴 줄을 유지하며 맛을 검증받은 꽈배기집입니다. 저녁 되면 지금보다 두 배는 줄이 길다는데 지금 줄도 엄청 깁니다. 세어 보니 50명이 넘어 보이는데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네요. 꽈배기 한 개에 1,000원이고 보통 5,6천 원 정도를 사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린다는 게 성질 급한 저는 못 기다립니다. 광장시장에서 제일 매장수가 많은 게 녹두빈대떡집입니다. 쉴 새 없이 만들고 쌓아두고 있어도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노점의 대부분은 이런 포장마차인데 순대, 김밥, 칼국수 등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값이 저렴한 편인데다 혼자 또는 두세 명이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늘 붐빕니다. 지금부터 광장시장 내부를 남북으로 구경하고는 다시 동서로 걸어가면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낮이라 식사 중심의 가게는 바쁜데 술, 안주 중심의 가게는 한산한 편입니다. 혼자 와서 안주 한 접시 시키고는 소주 한 병 즐길 수 있기에 젊을 때 꽤 자주 애용했던 곳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주 했고요. 남북 관통 중인데 종로 쪽은 매우 붐비는데 청계천 쪽은 상대적으로 한산합니다. 이쪽의 주력 메뉴는 김치만두와 칼국수입니다. 싸고 맛있어서 예전엔 여기 들르면 꼭 포장해 갔었죠. 여기 온 김에 청계천도 한번 둘러봅니다. 멀리 동대문 두타가 보이네요. 한가롭게 놀던 오리가 뭐에 놀랐는지 급히 날아가네요. 줄은 없지만 비닐커튼 뒤에서 맛나게 드시길래 봤더니 패스트리 피자 가게인데 한쪽에 4,000원으로 착합니다. 전주 육회 역시 자매집과 쌍벽을 이루는 육회 전문점으로 4호점까지 있습니다. 술만 안 끊었으면 벌써 한잔하고 있었겠죠.
지금까지는 남북으로 돌았고요. 이제부터는 동서로 돌아보겠습니다. 국밥으로 유명한 종로식당이 있는 동쪽부터 돌아봅니다. 광장시장을 유명하게 만든 것 중 하나가 마약김밥인데 원래 서쪽 통로 끝에 긴 줄을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없어지고 거의 모든 집에서 팔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동쪽은 식사 중심으로 매대가 운영되는데 남북에 비해 조금 한산합니다. 이제 뒤돌아 서쪽의 명물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동쪽 골목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꼼장어, 동그랑땡, 그리고 고추장 양념구이인데요. 소주가 땡기신다면 이곳이 정답입니다. 서쪽 통로에 들어가기 전에 빈대떡 빚는 모습을 한번 구경하시죠. 전기 맷돌로 녹두를 직접 갈아 즉석에서 조리합니다. 서쪽 통로는 해산물이 주류를 이룹니다. 특히 대구 매운탕은 지리를 듬뿍 넣어 정말 푸짐하게 먹으면서 가격도 착해 주머니가 가벼울 때 정말 필요한 집입니다. 보세요. 2인분에 26,000원인데 얼마나 실한지. 서쪽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앞으로 긴 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줄 서지 말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 뒤로는 준비된 재료가 떨어져서 판매 못한다는 표시입니다.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순대를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분은 정말 오래 기다렸다며 한 봉지 10,000원어치 사시면서 맛있다고 소문난 순대를 먹게 돼서 다행이랍니다. 할머니 두 분이서 열심히 순대를 다듬어 제공합니다. 중량이 부족할까봐 정확히 저울에 재면서 보충해 주시네요. 순대와 머리고기, 내장 구성물 등인데 옆에서는 열심히 인스타용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광장시장을 마무리하고 종로 쪽으로 나가는데 수의상가가 보입니다. 원래 광장시장은 포목시장이어서 70년대에는 여기서 옷감을 산 후 양복점이나 양양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는데 올림픽을 전후해서 대량 생산에 밀려 1층 상권에서 멀어졌는데 한복집을 보니 너무 반가워 한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의 지하상가로 내려갑니다. 1층은 먹거리 장터에 내주고 포목상가는 이곳 지하상가로 이전했습니다. 이곳에서 고운 한복을 보니 마음이 부근해집니다. 이제는 거의 입지 않게 된 한복. 고궁에서 외국인들이 인증용으로 빌려입는 한복. 일부 사람만
계량 한복으로 맥을 이어가는 우리의 전통 의상을 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내친 김에 동대문 시장 앞의 지하상가에 들러 이쪽의 한복도 구경해 봅니다. 지하철 동대문역과 연결되어 찾아오기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 어린이용, 계량복 등을 보며 오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